넷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셀폰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요즘 셀폰들의 기능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이렇게 깨톡 하시는 그런 데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쓰는 것보다도 아마 이걸 제대로 쓰는 분들은 훨씬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씩 저한테 그 얘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잠을 주무셔야 될때 침대에 두 분이 같이 누웠는데 천정에 불이 켜져 있으면 누가 이걸 꺼야 되는가? 예. 누가 꺼야 된다고 그때 얘기가 됐습니까? 기억은 하십니까? 예. 예, 뭐, 어떤 분은 옆방에 있는 애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예. 성숙한 사람이 끈다. 예, 그게 그때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워있다가 귀찮아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요즘 보니까 셀폰으로 불을 켜고 끌수 있더라고요. 그럼 아십니까? 예, 아시죠? 모르세요? 아,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셀폰을 터치하면 불이 딱 켜지고 꺼지고, 정말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말로도 불이 켜지고 꺼지더라고요. 예, 알렉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말 한마디 하면 알렉사 불 켜. 이런 불딱 켜지고 알렉사 불 꺼. 이런 불이 꺼지고. 예, 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랬는데 요즘 기계가 이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이 창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서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쭉 다섯 권에 줄줄줄줄 하나님께서 그냥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광야에서 하셨을까요?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인워시가 되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기간 동안 약 400년의 기간, 어떤 학자들은 215년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학자들 얘기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어쨌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4세대 약 400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나요? 비행기 소리 맞죠? 예. 오늘따라 이렇게 가까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예. 우리 조국이 일제치하에서 이것도 물론 또 차이가 있던데요. 어떤 분은 35년이다, 어떤 분은 40년이다, 어떤 분은 41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0년으로 약 잡고, 40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40년 동안에 일제치하에 있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영향이 우리 조국에 남아 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몇 가지의 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 이렇게 일본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도, 일본의 문화, 일본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이집트의 그 문화가 몸에 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세대만 지나가도 그 언어와, 원래 자기 조상적 언어와 문화를 놓치기가 쉬운데요. 4세대가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이집트의 문화가 녹아있는데, 이집트의 문화 중에서, 이집트가 여러 신들을 숭배했었는데, 그 중에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보신 적 있으시죠?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저걸 꼭 보셔야 되고, 안 가보신 분들도 저런 형상은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그 이집트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저런 게 있죠. 그럼 저 보면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매라고 그래요, 매. 매 머리를 가지고 있고, 저기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저게 태양인데, 코브라가 저 태양을 이렇게 그 원처럼 휘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태양신, 이집트가 섬겼던 태양신의 하나인데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라라고, RA. 찾아보면 라라는 태양신이 딱, 나타날 겁니다. 저런 태양신을 숭배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신들 중에서 아주 힘이 센 신이 저 바로 라라는 태양신이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가 이 태양신을 굉장히 많이 숭배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전체는 아침에 일어나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저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었었다고 합니다. 비록 조상들 적부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빼내오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가 저 태양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섬겼던 그 우상, 그것이 진짜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 대목에서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태양신이 의미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대 재앙 아시죠?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될때 이집트에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태양신과 관련된 재앙도 있었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이게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니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홉 번째 재앙이 이 태양신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거든요. 흑암의 재앙. 이스라엘 전체에 흑암이 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숭배하는 태양신이 3일 동안이나 가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흑암에 의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3일 동안 이집트 전체에는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미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우상들 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이나, 성경은 43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곳은 또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400여 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북치고 장구치면서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태양만 보면, 해만 뜨면 거기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태양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희한한 것이,
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해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것이 뭡니까? 달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것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절기가 생겼죠. 계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해가 가장 긴 날, 밤이 가장 긴 날, 또 그리고 가장 추워지는 날, 뭐 겨울이 되는 날, 개구리가 뭐 올라오는 날, 뭐 그런 걸 음력으로, 양력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해와 달이 생긴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구약시대를 쭉 거치면서 율법 안에서도 어떤 절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절기만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가지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목숨 걸고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 또 별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저 하늘 위에 대기권에 볼 때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기에 징조라는 것은 여러 절기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절이라는 것은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죠. 날, 하루하루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해는 year, 해가 바뀌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까?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해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밤에 이렇게 좀 졸리우신데 과학, 지구과학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그 속도가 65,865마일의 속도. 네,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나름 차가 빠르신가 봐요. 그래서 65,865마일의 속도로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시면 핑 돌고 어지러우시죠? 예. 그거는 빈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도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지구 스스로도 이렇게 자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994마일이에요. 그래도 놀라시지 않는데 994마일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빈혈 때문이라니까요. 아니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런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일어나시면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물건도 아무 사람도 튕겨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다시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성경에는 이것을 다 광명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를 태양을 빼놓고는 광명체는 아니죠. 예, 나머지 달과 별들은 반사체입니다. 예, 이건 그냥 성경에서 뭐 이게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순서나 창조의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광명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다 빛나는 것들이니까 광명체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도로 넘어간 것이죠.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덕분에 오늘날 시간을 계산하고 달을 계산하고
날을 계산하고 절기, 계절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하루의 단위, 시간의 단위, 삶의 단위.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의 인생의 절기를 계산하면서 삽니다. 어렸을 땐 뭘 해야 되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청소년기에는 뭘 해야 되고, 젊었을 때는 뭘 해야 되고, 또 젊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또 되어야 하고, 이런 이 인간의 인생의 그 사이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머릿속에 보통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어디를 갈까? 이번 겨울에는 어디를 갈까? 아니면 이번 할러데이는, 다음번 할러데이는 어디를 갈까 해서 가족들끼리 계획도 세우고 돈도 모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은퇴 이후를 위해서 또 저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이 땅에 시간과 계절과 자연과 낮과 밤의 그 모든 변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과 계절과 절기와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의 절기를 주장하는 분이시고 인간의 인생 사이클을 주장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추상적으로 싹 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 절기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 절기에 무엇인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아주 부잣집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아이언맨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실제 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뭐 앨런 머스크가 그 뭐 이렇게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언맨이 사는, 영화 속에 아이언맨이 사는 그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이 사는 그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거실이 아마 우리 본당만 할 거예요. 리빙룸이. 이 본당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본당만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좋은 소파가 이렇게 있고, 말만 하면 뭐 날씨 이러면 날씨 막 이렇게 띄워서 가르쳐주고, 전화도 다 받아주고 하는 완전히 홈 시스템이 올 컴퓨터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집의 벽들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 텐데요. 유리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뭐 힐링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고, 에어컨도, 에어컨디셔닝도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부자가 그런 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집에 놀러 가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에 게스트로 놀러 간 사람이 그 집의 환경들을 보면서 막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한번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근데 정작 그 집만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집 주인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은 집 주인이죠. 그 집 주인이 자기가 뭐 돈을 벌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집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집에 들어가서 집에 집중하느라 집주인은 본체 반체하고 집주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음번에는 초청받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이 인간들에게 주는 어떤 감상적인 부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날과 절기와 또 일과 해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해를 역사 속에서 멈추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해와 달을 멈추셨던 때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믿어지는 일입니다. 해와 달과 이 별, 누구 위에서 만드셨고 어느 별을 중심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과학의 중심은 태양계는 태양이고 은하계는 또 따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 중의 존재는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별들도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들 놓치고 살죠. 세상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벽시계 뭐 오래 가면 몇 년 갑니까? 뭐 아무리 좋은 시계라 할지라도 배럴이 갈아줘야 되잖아요.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 누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달을 누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자꾸 뭐 달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괜히 뭐 발도장이나 찍고 오고 거기가 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나 하죠. 별을 누가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아주 망고불변의 배럴이 필요 없는 시계 하늘에 달아놓으신 거죠.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요, 시간에 쫓겨다니거나 시간 앞에서 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 살까봐 걱정하시는 분은 잘 없으시죠, 보통? 있으십니까? 나는 목사님, 혹시 이게 일이 잘못돼서 요즘 운 없으면 120살 산다는데 제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죽으면 어떡할까? 예. 빨리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몸 관리하시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운동해도요 몸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만 드셔도 오히려 체질이 이상하게 된대요. 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 현미가 좋다고 또 그렇게 현미 하시다가 어느 날 또 현미에 이렇게 많이 안 깎아서 그게 농약 잔류물이 많아서 그거만 먹으면 또 몸에 또 뭐가 또 독소가 쌓인다고 그래서 또 한참은 또 안 드시고 뭐 드시는 게 늘 왔다 갔다 해요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맞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짜와 해와 내년에는 뭘 해야지? 그 다음 해에는 뭘 해야지? 물론 그런 계획 세워야죠.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이제 해를 말하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달을 말하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 해와 달이 별들이 이 세상 낮과 밤을 주관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상에서 잘 들여다보면 해와 달은 세상의 밤을 위해서 낮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은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그렇게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 늘 염려 속에 살아가요. 늘 염려 속에. 그리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분명히 뜨고 있지만 눈만 뜨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못 본다고 말하면 차라리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본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그냥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우리의 낮이라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이 어두워져버린 세상,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세상, 진정한 빛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앞길을 보면서 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말씀 통독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빨리 이렇게 일독했습니다 하고 빨리 저희 사무실에 그 표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1월달 끝나기 전에 누구 한번 도전해 보시죠. 꼭 상을 걸어야 하십니까? 올해는 이 주보에 정말 성경 1독, 성경 2독 이름이 막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단순히 성경 많이 읽어서 내용 많이 알자는 뜻과 그 측면보다 예,
우리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띄어지게 해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진정한 빛이 되신,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세상을 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그 삶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오면서 이 세상이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이 그 해와 달과 절기에 따라서 인간들은 점점 성숙해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나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시간 개념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시편 1편 4절의 3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길과 빛, 등불을, 등불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좀 띄워주세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말씀에 정말 올해는 말씀의 목숨 것이고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해 2018년도에 말씀을 일독하신 분들 사무실에 이렇게 내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냈죠? 한 20명 냈습니까? 한 20분 정도 되세요? 네. 21분인가? 한 20명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인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어떤 분은 아, 내가 읽었는데 뭐 그런 걸 겸손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드러내는가. 여러분, 그런 거는 안 겸손하셔도 됩니다. 네.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1년에 1독은 기본이죠. 기본. 네. 2독도, 3독도 하셔야죠. 아, 뭐 성경만 읽는다고 다 됩니까? 예, 읽으시고 나서 그거는 이제 얘기하시고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얘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그 해도 그 달도 더 이상 있지 않는, 어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광명체가 되셔서 밝은 낮만 있는 그 날이 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십시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신,
우리의 삶의 길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형통함을 누리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